안녕하세요. 퓨전 포착 번개 셰프입니다. 오늘은 계란말이를 두껍게 해주는 저희 퓨전 포착 번개의 치즈 계란말이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모서리에다 까면 이게 껍질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깝니다. 다섯 개 기준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근을 약간의 당근을 집어넣으면 색깔도 이쁘고 맛도 야채가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굵게 하면 계란말이가 퍼질 수가 있으니까 다 잘게 다져주고요. 그 다음에 쪽파 또는 대파를 추가해주면 색깔도 이쁘고 파가 들어가면 대파보다는 쪽파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다도 약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거품기보다는 수저로 저를 풀어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노릇노릇 깨주고요. 좋습니다. 프라이팬을 기름에 처음에 프라이팬을 다룰 때까지는 불을 세게 하고요. 기존에 계란말이 됐든 찌꺼지는 가급적 제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프라이팬이 데펴지면 불은 약한 불로 반 정도를 넣고
사각 프라이팬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을 자연스럽게 각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골고루 뭔가 익을 수 있도록 골고루 해줍니다. 골고루 다 익을 때까지 익을 때 이렇게 살짝 가생이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는 겁니다. 속에는 모양을 그렇게 중요시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쪽으로 모습 쪽으로 다음에 다시 어떤 남은 계란을 하기 직전에 약간의 기름을 조금 두른 다음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요. 오른쪽에 기름을 계란에 남은 간을 다 붓습니다. 이거를 골고루 골고루 칠 때 치즈를 이 안에다 치즈를 치즈를 이렇게 한쪽에 들어가 치즈가루를 이렇게 해서 슬슬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살짝 지진 후 아까와 같이 이제 손이 약간 뜨거울 수 있으니까 뒤집어서 두 개를 가지고 해도 되고 실력이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하나로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가도 됩니다. 뜨거운 거 조심해서 모양은 나중에 각을 잡아서 모양을 잡으면 되니까 터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치즈가 있다 보니까 약간 끈적끈적합니다. 모양을 접어보면서 이건 이제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주죠. 그래서 저희는 케첩 또는 자체 소스와 곁들여서 계란말이를 손님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었을 때는 이제 불을 끄시고 마지막으로
얘가 잘 해서 접시에 이쁘게 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계란말이 전용 접시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체 계란말이 접시에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예, 저희는 손님이 드시기 좋게 적당한 사이즈로 계란말이를 잘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소스와 케찹을 원하시는 손님을 위해서는 케찹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케찹과 자체 소스로 손님 테이블에 계란말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맛있어 보이나요? 예, 오늘 계란말이, 치즈 계란말이, 저희 퓨전 포차 번개 치즈 계란말이 제조 방법 및 두꺼운 계란말이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선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